외출 준비를 하느라 거울 앞에 앉은 유경화 씨. 거울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할 건 다 하는 화장 솜씨. 피부가 까매서요.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나는 막 화장해서 해주지만 그랬어요. 피부가 까매서. 어려서부터 예쁘게 꾸미기를 좋아한 흔적이 역력한 화장대엔 각종 화장품과 장신구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시간이 없어갖고 도시락을 싸서 집에서 밥 먹고 할 시간이 없어. 11시 수업인데 지금 10시가 넘었네. 다가 저렇게 꾸물거린다니까요. 아이고 말도 못이야. 기다리다 못한 엄마가 상을 치우고 대신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니까 골고루 못 먹는 거야. 그냥 조금 많이 못 싸니까. 천천히 골고루 많이 먹였으면 좋겠는 엄마의 바람은 오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0번 더 깨워야 일어날 거면. 아니 엄마 저거. 그때까지도 준비를 다 못한 딸을 재촉하러 들어간 나왔고. 엄마의 손에 양말이 들려 있다. 빨리야 늦었어. 화장은 잘하지만 양말은 엄마가 신겨줘야 한다. 보시는 안고 다리가 안고 부러져갖고 혼자. 손이 안 닿아요. 손이 안 닿아서 못. 신은 좀 있어요. 한 10분 걸려요. 혼자 씌우려고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안고 펴지니까요. 손이 안 닿아요. 몸이 불편하니 준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늘 뛰어다니다시피 하는 엄마. 짐도 도맡아 들어야 한다. 역시 좀 오래 걸리기는 해도 좌석이 야트막한 승용차에는 경화 씨 혼자 힘으로 탈 수 있다. 급하게 차를 몰면서도 경화 씨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는지 살펴보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네. 또 넘어졌네. 아니나 다를까 커브길에서 몸을 못 가누고 쓰러진 경화 씨. 뒤로 파카. 엄마가 운전을 너무 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조금 일찍 일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늦게 가는 날은 그럼 좋잖아. 첫날이랑 늦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경화 씨.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찌감치 서둘러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엄마 오늘 플래시트 틀어요. 이건 이용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다. 학교 가는 날 아침은 늘 이렇게 차내식으로 해결하니 엄마는 도시락 싸랴 운전하랴 바쁘다. 차에서 먹는 게 더 맛있냐? 네.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나 진짜 못 일어났어 아침만. 교회에서 건물 앞에서 경화 씨를 내려주고 다시 차를 세우러 간 엄마를 기다린다. 이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양손에 주렁주렁 보따리를 들고 앞장서는 엄마. 목발을 짚어야 하는 경화 씨는 손가방 하나도 들기 어렵다. 계단 앞에 오자 짐을 내려놓고 경화 씨를 등에 업는 엄마. 목발로 뒤를 받치는 건 경화 씨 다리가 늘어뜨려져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번엔 짐을 챙기러 다시 내려가는 엄마. 오르락 내리락하는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화 씨. 지각을 할까 봐 그렇게 서둘러 왔는데 정작 강의실 앞에 오자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다. 아무도 안 왔네. 유명한 2번이네.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 영진이는? 아직 5분 남았으니까. 그 5분 전에는 와야지, 그죠? 유경아는 항상 5분 전에는 와. 이동하는데 남보다 오래 걸리니 그만큼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 것이 비결. 덕분에 학교에서는 지각 한 번 안 하는 부지런한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른 학생들이 올 때까지 옆방으로 가보는 모녀. 옆방은 바로 지난 학기까지 경화 씨가 썼던 동양화과 실기실이다. 후배에게 메모를 남긴다. 조기 졸업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원생이 된 경화 씨다. 우리 같이 썼던 자리. 서두르느라 제대로 못 끼웠는지 갑자기 뚝 떨어진 귀걸이. 팔이 안 닿네요. 못 주세요. 하는 수 없이 엄마를 찾는다. 엄마! 강의실 앞을 지키고 있다가 경화 씨를 데리러 오던 참이었다.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엄마야말로 경화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해결사다. 옆방에서 지체하느라 결국 제일 늦었다. 대학원 강의라 학생은 셋 뿐. 학생 셋이 나란히 자리를 잡는다. 수업이 시작되는 걸 보고서야 엄마는 밖으로 나간다. 동양화 전공 이론 수업 시간. 모두들 이모라고 부르는 만학도 홍정희 씨와 후배 영진 씨, 그리고 경화 씨가 늘 강의도 같이 듣고 작업실도 같이 쓰는 삼총사다. 동양미술사 첫 시간. 학부 때에 비해 공부할 게 많은 것 같다. 경화 씨가 수업을 받는 동안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교정을 빠져나간다. 학교 뒷산에 등산로를 오르는 엄마. 근데 수업 들어가면 제가 기다렸다가 딴 데 강의실 옮겨줘야 되니까 여기를 갔다 와요. 저기 한 갔다 오면 한 30분, 40분 걸려요. 한 장소에서 계속 강의를 받으면 집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건물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대학원 입학을 하기까지 딸과 함께 학교를 다닌 지 벌써 17년째. 그동안 마음 아픈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불편한 몸으로 공부도 그림도 열심히 하는 딸 덕분에 보람도 컸었다. 진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거의 400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3만 얼마를 낸 거예요. 등록금을.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 있지. 막 3년, 그래도 4년을 다녀야 되는데 3년 반에 졸업을 해가지고 되게 기쁘. 그것도 지가 등록금 때문에 그 조기 졸업을 하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나 몰라. 막 그 수업도 빡빡하게 1, 2학년 3학년까지 빡빡하게 들었어요. 등산로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애용하는 엄마. 앞으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또 딸을 업고 다니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다 내려왔어? 알았어. 지금 갈게. 수업이 끝났다는 전화다. 빨리 가야지. 다 내려왔다는데. 수업이 일찍 끝났는지 벌써 내려왔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 또 뛰는 엄마다. 경화야. 경화 씨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차 옆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도 이동은 대개 차로 한다. 건물과 건물이 떨어져 있어 목발을 짚고 다니기엔 무리다.
대학원 동양화전공 실기실. 이곳에서 실기 수업도 받고 밤샘 작업도 하고 2년간 살다시피 해야 한다. 마음껏 쓸 수 있는 넓은 작업실이 생겼다는 것이 대학원생이 된 후 생긴 가장 기분 좋은 특권. 동양화라고 해서 사군자나 산수어만 그리는 것은 아니다. 화폭을 채울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경화 씨.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러잖아. 막 뒤돌아보면 막 입을 좀 쩝쩝하고 좀 안 됐어서 자꾸 바라보고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저기 하고. 그 전에 버스를 타고 가면 없고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가면 버스 안에도 누가 돈도 천 원씩 주는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들이. 그럼 막 그런 게 막 되게 막 속상해. 그러나 구김살 없이 자랐다. 만약에 웃고 맨날 기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는 되게 막 그래도 밝게 지내서 보기 좋다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밝게 안 지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만족해요, 진짜. 너 시집 가고 싶다 했잖아. 시집 가고는 싶은데. 3년 안에 시집 간다며. 아니 나는 나한테 목매는 사람 아니면 시집 안 갈 거야. 다 튕길 거야. 안 간다고 할 거야. 튕길 거야. 다 튕길 거야. 이모님 우리 경아 3년 안에 시집 간대요. 시집 가고 싶대 3년 안에. 불편한 몸으로도 튕기겠다는 까닭이 궁금한데. 근데 저도 장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요 발언날 걱정도 없고요. 뭐 무도회장 가지도 않고요. 카바레도 안 가요. 도박도 안 할 테고. 몸무게가 가벼워서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엄마가 도와주어야 하지만 단점을 장점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장점 중에 장점인 것 같다. 어려서부터 뛰어노는 대신 앉아서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전공하게 된 경화 씨. 그때 이미 나쁜 일 속에서도 그것을 상쇄할 만한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개강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작업을 한 모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업고 다닌 세월이 17년. 오늘 보름달 떴을 건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날까지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각별한 모녀 사이다. 밤늦게 돌아온 모녀를 위해 아버지가 야! 야식으로 족발을 시켰다. 자, 아빠 주니까? 언니 제가. 아버지가 먹여주는 아니야, 족발을 맛있게 받아 먹는 경화 씨. 남들은 밤에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이지만 경화 씨네는 야식을 종종 먹는다. 어. 밤에 야식을 먹으면 살 찌지. 경화야 살 쪄야 돼. 먹고 살도 찌고 힘도 세지고 해야 돼. 먹어. 진짜 살 쪄야 돼요. 딱 10kg만 쪘으면 좋겠어요. 10kg 쪄도 40 안 돼요. 웃으면서 말하는 딸의 얘기에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식구들 중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경화 씨지만 아기 취급을 하는 아버지. 그냥 싸 먹어. 그죠? 애기잖아. 난 대학원생. 네 목소리 들으면 저기 중학교 다닌다 그래, 중학교. 중학교에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이라고 그래요? 목소리 들으면 그런다니까? 나이 어리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진짜 무시해, 나. 근데 중앙일보 만약 여보세요, 여기 뭐 중앙일보인데 네, 무슨 일이세요? 왜 집에 어른들 안 계세요? 아, 제가 어른인데요. 아유, 장난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 바꿔주세요. 제가 어른이에요. 속상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경화 씨. 마음만은 바다처럼 넓은 것 같다. 나 밤에 먹으면 살찌는데.
꺼졌나 살짝 아침이면 아직 잠이 덜 깬 딸을 안고 안방으로 가는 엄마. 안방 침대 발치에 놓인 또 하나의 침대는 물리치료용.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 3, 40분씩 치료를 받는다. 다리를 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 않는 다리도 아침마다 굽혀준다. 오늘 효과이라 척추 이게 마사지 해주고 좀 교정이 된다는데 그러면 진통이 억제돼요. 확 진통이 없어요. 늘 통증을 느낄 정도로 척추가 틀어진 것. 그렇게 밀어주면 됐어.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돼? 여기도 안 굽혀지고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는 게 아니면 못 해요. 서서 봐야 돼. 빨리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웃기게 해야 돼요. 옷 버려야 돼요. 둘만의 비밀. 그치?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고 참아야 할 때도 있다. 경화 씨에게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좋으면 계단 없고 화장실만 좋으면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아기 때부터 눈이 크고 예뻤던 경화 씨. 그러나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 나타난 선천성 고관절 탈골증으로 걸을 수가 없는 몸이 됐다. 그러나 엄마는 지극정성 딸을 업고 학교를 다녔고 경화 씨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소녀로 성장했다. 올여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이 된 경화 씨. 몸은 불편하지만 가족들의 자랑거리다. 집안 곳곳에 놓인 경화 씨의 작품. 엄마가 특히 좋아하는 이 작품은 대학 졸업 작품으로 빨강과 파랑의 매화 연작이다. 여기서 볼록볼록 해갖고 가녀린 모습 속에 담긴 열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듯 강렬하면서도 단아한 작품. 우리 집에 진짜 자랑거리 유경아 최고 보배의 보배. 아주 유경아 없으면 자랑할 게 없다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늘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엄마에게는 자랑스럽기만 한 딸. 작품 속에서만큼은 불편한 것도 아픈 것도 없이 자유롭기만 하다. 주말엔 한가한 모녀. 주말이라 집에 있는 아버지도 딸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오락산매경에 빠져있다. 앉아서 하는 건 그림이든 피아노든 잘하는 경화 씨. 이 손가락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힘 길러주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다른 애들 하기 싫으면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럴까 학원도 안 가고 그러잖아. 자는 아주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놓으니까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배워야지 어떻게. 문어 같아요 제 손가락. 악보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빨리 치다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손가락도 약해 피아노 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닿긴 하는데 트로트 악보를 구비해 놓은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 경화 씨의 반주에 맞춰 종종 노래를 하는 아버지다. 대야봐 노래를 왕년에 노래자랑에서 주전자도 타오시고 뭐도 타오시고. 아유 저희 아빠가 한 박영규 아저씨 정도? 됐다 그래야. 아 뭐 카멜레온 그냥. 아무래도 트로트에는 약한 경화 씨와 생음악 반주에는 약한 아버지다 보니 잘 맞지가 않는다. 아빠 불러봐요.
아이 됐다 우리 이 사람. 뭐. 엄마 생각엔 아무래도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가 보다. 다시 한번 전주가 시작되고 이번엔 제대로 박자가 맞는 것 같다. 누구를 되게 막 그리워하는 사람 같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여자가 남자한테 부르는 노래. 그지? 이거 한혜진이가 부른 거잖아. 경화 씨만 있으면 늘 이렇게 웃음꽃이 핀다. 사실 젊어서는 별로 가정적이지 못했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경화 씨가 아프면서부터 오히려 가족들 간에 강한 결속력이 생겼다. 외출하는 엄마 대신 식구들의 저녁을 책임지기로 한 경화 씨. 우리 유경아가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해준대요. 김치볶음밥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그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 다시 멸치? 엄마, 우리 딸이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보조 해주세요. 아니,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딸이 들 수가 없어. 프라이팬도 들지 못하는 딸에게 부엌을 맡기고 가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엄마와 달리 본인은 밝은 얼굴이다. 맛있게 해서 먹어. 네, 다녀오세요. 드디어 가셨나 싶은데. 냉장고에 물김치 있어, 경화야. 유경! 네. 엄마가 나가시자마자 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경화 씨. 뭘 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 냉장고 채소 서랍이 닫히지 않는다. 이럴 때는 포기. 그냥 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닫아요. 채속한 서랍 하나 제대로 닫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요령은 있다. 김치볶음밥을 한다더니 과연 도마 가득 김치를 써는데 흥건한 국물이 금방이라도 흐를 것 같다. 목발에 의지한 모습이 아슬아슬하지만 부엌 일은 좋아하는 편. 현명처라기보다 그냥 엄마 되는 게 꿈. 그냥 엄마.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보다 엄마가 되는 게 꿈인 경화 씨. 그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저도 해줄 거예요. 똑같이. 아니, 똑같이 못해도 못해도 그 사랑을 해주는 사랑이 많은 엄마. 엄마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많은 엄마가 되는 데는 자신이 있는 것이다.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 후 본격적인 요리 시작이다. 김치에 들기름도 넣고 참치도 넣었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김치찌개 소스는요. 밥을 여기다 볶으면 김치만 따로 볶는 게 포인트다. 아빠! 내가 아빠 할래.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오는 아버지. 오빠 반찬 좀 끓여봐. 반찬. 물김치랑 오빠는 밥 안 먹어. 아, 알았어. 오빠 거 안 했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 경화 씨. 오빠 거 안 했어? 참. 오빠 줄 수는 있어. 아유. 서두르느라 그랬는지 계란이 터져버렸다. 계란 부침이야말로 경화 씨 김치볶음밥의 백미. 아,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아빠. 어? 이거 제가 잘못했어. 계란이 고른 거 같아. 이거는 내 거. 아빠가. 아니, 이거 내 거.
터진 계란무침 하나를 두고 부녀 간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왜? 여기다 넣는 거 아닌데 이거는? 연아! 경화 씨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앞에 놓고 아버지는 흐뭇하다. 오빠도 내심 놀란 눈치. 경화야, 뭐 힘든데 이거 저기 가서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배는 힘들잖아, 그지? 응? 해보니까 어때? 응. 재미있어? 실컷 알아야 됐나 봐. 진짜 실컷 알아야 됐지. 아빠가 엄마 20살 살 때 데리고 갔지? 아이고, 잘 먹을게. 아빠 진짜 떠요. 밥 많이 드세요. 아버지 저녁상을 혼자 차리고 보니 스스로도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은 경화 씨다. 민경아, 바람 쐬고 좋지 않냐? 좋지? 더운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야외 스케치 수업이 있는 날. 뭐 더 좋지? 엄마 귀찮지 않아? 귀찮기는 뭐 너 하는 일에 뭐 귀찮다고 생각은. 그런 건 한 번도 귀찮어 해보진 않았잖아. 야외 수업 나 좋긴 좋은데. 좋지. 네가 어딘지 별도로 야외를 나가긴 어렵잖아. 그러나 고생할 엄마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경화 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 이제 산속에 갇혀서 우리는 삥 돌라 사녀. 아, 나 산을 그릴까? 놓고 가면 좋지. 도착한 곳은 대둔산. 일행은 교수님 두 분과 대학원생 세 명의 엄마까지 모두 여섯. 도시락에 화구에 짐이 꽤 많은데 여기서부터 목적지인 폭포까지는 각자 짐을 들고 걸어야 한다. 일어날 수가 없어. 비탈인데다 울퉁불퉁한 산길이라 걷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경화 씨. 엄마가 부지런히 업고 앞장을 선다. 저만치 한가롭게 뒤를 따라오는 일행들. 아직은 끄떡없는 엄마. 이게 등산로니까 험악하지. 산이 이래서 네가 못 오는 거야. 괜히 못 와. 힘들어도 어떡해. 유경아를 위해 하는 거지. 어느새 바짝 뒤를 따라온 일행들. 보기가 딱했나 보다. 이거 하나 주시지, 그거. 아니,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가면 괜찮잖아. 아니, 이거 없으면 못 올라. 무게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는 무게 없어요. 30kg도 안 되는 경화 씨지만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 목발로 받치지 않으면 자꾸 미끄러진다. 아, 진짜 못 참을 정도로 힘들으면 그때 쉬었다가 오봐야지. 쉬면 다시 오려면 더 힘들어. 다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내가 걸어갈게. 어제 여기 너무 무섭다. 어떡해. 어제 옥녀봉 가서 그래서 운동 좀 했지. 어떡해. 오늘을 위해서. 엄마 좀 오빠요. 길이 점점 너험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평소 틈틈이 학교 뒷산을 오르내리며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한다. 내리세요. 교수님이 교대를 해주시겠단다. 뒤에 모기가 한 마리가 타고 있어서 더 무거웠겠어. 교수님 등에 업히자니 황송하지만 사양할 처지도 못 된다. 아, 이렇게 딱 잡고. 야! 조심하네. 옆에 장애물 있을 때 조심하네. 그런데 아무래도 영 자세가 엉성하다. 이게 손을 여기 안쪽으로요. 안쪽. 틀려 어째. 예. 밑에서. 그제야 자세가 제대로 잡힌 듯하다. 하다 보면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거 작아지니? 경화 씨를 업은 교수님 뒤를 따라가려니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는 엄마다. 저만큼 앞서가는 교수님. 엄마가 멀리 가셨네. 아우 저 분이 찔쩍 버리셔. 아이고. 힘드신 게 뜨거 나. 얼른 교대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이고,
아유, 수고하셨다. 힘드시죠? 웃기만 하는 교수님.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머니 힘으로 큰다고 하잖아. 네? 정말 대단하죠. 어머니한테 항상 고맙고 잘해요. 첫 번째 목적지인 폭포 앞에 자리를 잡는다. 바닥에 앉으면 몸을 잘 못 가누니 어디를 가든 의자를 가지고 다니는 경화 씨다. 산수화를 그리면서도 산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 야외 수업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우와, 이거 진짜. 시원하지? 와, 진짜 시원하다. 계곡물에 직접 손을 담그지 못하는 딸의 손을 씻겨주는 엄마. 모든 게 새로운 경험. 늘 사진으로만 보던 산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여기 그리코 천진데? 점심시간, 엄마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펼쳐놓는데 꽃밭처럼 화사한 김밥 도시락은 엄마의 솜씨다. 12시 안 됐어요? 엄마,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예쁘게. 바라만 봐도 행복한 경화 씨. 교수님, 김밥을 경화 어머니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셨대요. 그러게, 네. 지난번에도. 산수화의 대가이신 조평휘 교수님도 선뜻 맛을 보지 못하신다. 이걸 먹기가 아까. 아유, 그냥 잡으세요. 먹기가 아까워서 그 옆에 거부터 드셔야 돼. 몸도 불편한 딸이 훌륭한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늘 고맙기만 한 엄마다. 아유, 드라곤 오니까 야외 소풍이 자주 나오고 좋네요. 맨날 소풍 일주일에 한 번씩. 고생스럽지 않을 리 없건만 늘 좋은 면만 얘기하는 엄마. 더구나 딸 앞에서만큼은 힘들다는 말을 가능한 안 하는 엄마다. 꼼짝 못 하잖아. 점심 식사 후 경치가 좋은 곳에서 스케치를 시작한다. 평평한 돌 위에 화구들을 놓았는데 물을 담은 종이컵이 자꾸 흔들흔들한다. 작은 돌을 주워 종이컵이 움직이지 않도록 괴어놓는 엄마. 불가능한 게 없다. 계곡에 물을 묻혀서 그런지 붓끝이 살아있는 것 같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림 삼매경에 빠졌다. 눈앞의 경치를 화폭에 옮기기 바쁜 경화 씨.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엄마도 궁금한데 훨씬 빠르고 자연스러운 것 같다. 카메라를 꺼내드는 엄마. 사진 찍고 올게. 딸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엄마도 할 일이 있다. 인적이 드문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엄마.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살피며 계속 올라간다. 대둔산의 명소로 알려진 좁은 절벽 사이를 빠져나오자마자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꼭 폭포 같아. 멀리서 보니 폭포 같으지. 자세만은 사진작가 못지않은 엄마. 그냥 막 찍는 게 나아. 막 찍어갖고 이제 경화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제가 봐가지고 괜찮은 건 빼고 안 괜찮은 건 안 빼. 산행을 하기 어려운 딸 대신 엄마가 종종 산행을 하며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자료 제공을 해왔다. 덕분에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된 엄마. 아이고, 어지러워. 왜 어지러워. 경화 씨가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지. 막 안타까워. 불쌍해. 이렇게 사진 찍어다 주는 거하고 실제로 와서 보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더 나는 거야.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경화가 그러잖아.
사진을 보는 거고 실제로 와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좋은 걸 다 보지 못하는 딸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딸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지만 혼자 있을 때면 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어디선가 솟구치곤 한다. 실컷 울고 난 엄마가 일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 호랑이 엄마한테 안 잡아먹겠다. 아니. 진짜 나 엄마 너무 재밌다. 그래. 엄마의 표범무늬 패션을 놀리는 딸. 아이고 어려워. 털까지 달렸어. 털 달린 사자. 털 달린 표범. 아이고, 자, 표현이 털 사자가 뭐야. 언제 울었느냐 하는 듯 딸의 놀림에 장단을 맞추는 엄마다. 이쁜데 노력하고 상황이야, 진짜. 이렇게 할까? 사춘기 소녀처럼 웃기도 잘하는 경화 씨다. 혼자 보기엔 아까운 경치를 딸에게 보여주려고 다시 딸을 들쳐 업은 엄마. 딸이 여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그치? 아이고. 안전모 쓰고 가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경치 속을 어찌 업혀서 갈 수 있을까? 저기는 깹도 안 됐네. 그리 안 왔다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좋아하는 딸을 보니 힘든 보람이 있다. 더 올라가 봐, 더. 머릿속에서 샘솟듯 그림이 그려지나 보다. 명장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 법. 산수화의 대가인 교수님은 유성 매직펜으로 스케치를 하신다. 한 송이 야생화나 풀잎처럼 산과 하나가 된 경화 씨. 내가 산이 되고 산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내가 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엄마가 한 최고의 선물임을 경화 씨도 알 것 같다. 며칠 후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나온 경화 씨. 진짜 1년에 여기 별로 안 나와요. 그 날 중에 하루예요. 미용실을 가려고 나온 길인데 계단이 없는 미용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지하의 미용실을 가기로 했다.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에스컬레이터도 그거 진짜 안 타요. 옛날에 백화점에서요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서 떨어졌어요. 올라가지고 수건으로 급조한 쿠션. 어딜 가나 특별 대접을 받는다. 이래저래 미용실 출입은 자주 못하고 집에서 다듬은 머리를 정리하러 온 것. 예쁘게 해주세요. 머리나 옷이나 여성스럽고 성숙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경화 씨다. 머리를 다 하고 친구들이 머리 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에 저장된 엄마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린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엄마 생각을 잊어버릴 만도 한데 마치 엄마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엄마 생각이 더 난다. 주름이 되게 많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주름 안 그렸어요. 네. 저 때문에 되게 많이
늙으셨거든요. 옛날엔 되게 더 예쁘셨는데. 엄마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안타까울 만큼 경화 씨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엄마다. 지금 제가 졸업한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진짜 엄마 없었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그냥 바보처럼 머리는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진짜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경화 씨 나이인 24세 결혼해서 몸이 불편한 딸을 갓난하게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온 엄마. 엄마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가 없다. 이거 평생이요. 엄마 삶이 없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낳았던 나이가 되고 보니 엄마의 일생이 사무치게 가여워지는 것이다. 친구들하고 저녁까지 먹고 나니 거리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데리러 온다는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오지 않는 엄마. 아빠? 아, 맞은편이 아니라 한 조금만 더 앞으로 와야 돼요. 길을 못 찾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의 차가 경화 씨 앞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하는 수 없이 차를 쫓아가는 경화 씨. 엄마도 차를 세워놓고 달려온다. 비만 엄청 왔는데 안 보여가지고 저항까지 갔잖아요. 아니 여기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엄마는 딸도 못 알아보고 지나친 게 미안한데 경화 씨는 화가 났는지 아무 말이 없다. 엄마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는지도 모른다. 어디든 달려와주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엄마. 경화 씨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다. 비가 엄청 많이 온다. 집에 들어와 있던 오빠와 아버지. 날씨도 안 좋은데 경화 씨가 늦게 들어오면 모두들 걱정이다. 오늘은 잘 썼어? 어? 양말부터 벗는 경화 씨. 괜찮아. 죽은 것 같아 진짜 하루 종일. 나는 목이 하나도 안 눌렸는데. 모기에 물린 발등이 가려워도 혼자서는 긁을 수도 없고 약을 바를 수도 없으니 딱하기만 하다. 응? 어디서 그렸어? 아, 너무 예쁘다.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예뻐? 어? 야, 너무 예쁘게 잘 그렸지? 엄마 하나도 안 닮았는데. 엄마 이렇게 예쁘다는 거야. 딸이 그렸잖아. 잘 그렸어.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다. 아, 아빠는 지금은 서운하네. 아빠 하나 그려드려. 나 스케치 한 건데. 근데 아빠도 이거 너무 하나 없어. 나 나중에 진짜 잘 그려드릴게, 아빠. 진짜. 내가 좀 연습 좀 많이 하고. 알았어. 이거는 그냥 초점을 그린 거라. 각별한 모녀 사이를 은근히 샘내는 아버지다. 그날 밤, 여름이 다 갔다고 치워두었던 모기장을 다시 꺼낸다. 우리 아무도 한번 잠만 물어갖고 그냥 모기장 쳐줘야 돼. 모기도 사람을 알아보는지 한번 물리면 심하게 붓고 가려워도 긁을 수 없는 경화 씨만 문다. 고단했는지 일찍 잠이 든 딸.
행여 잠을 깨울세라 조용히 모기장을 친다. 꿈에서만큼은 훨훨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기나긴 하루가 이렇게 저문다. 며칠 후 큰 길가에 나와 있는 엄마와 경화 씨. 목이 빠지게 찻길을 바라본다. 유난히 곱게 차린 경화 씨.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인데 마침내 차 한 대가 와서 멈추더니 한 청년이 인사를 하며 내린다. 경화 씨 앞에 멈춘 차에서 청년 두 사람이 내린다. 아, 진짜 얼마만이야. 차체가 높아서 어떻게 하나 망설이는 경화 씨를 부축하는 청년. 6년 만에 본다, 6년 만에. 오빠 나 좀. 6년 만에. 6년 만에 본다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경화 씨를 번쩍 안아올려 차에 태운다. 6년 만에 보니 훌쩍 어른스러워진 청년들. 이따가 이따 엄마 전화. 데려다 줄래요? 아,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 친구들을 만날 때만큼은 따라가지 않는 엄마다. 피차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모습에 웃음이 난다. 그러나 6년 만에 만나도 스스럼 없는 사이. 두 사람이 경화 씨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다. 고등학교 때 술 잘 먹더라. 오빠 나는 진짜 아이고, 아직도 기억나나? 왜 나한테 미안해? 그때 아니 승인기 오빠가 나 집에 데려다 준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뭐 숙취 그거 약국에서 뭐 사다가 내 생각에 분명히 승인기 오빠. 어, 오빠 맞지? 왜 나 집에 데려다 줬잖아. 나 막 토하고. 인터넷 다시 보기 하면 나와. 경화 씨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얘기다. 저희가요 그 유니텔 오뎀 했을 때 인터넷 안 됐을 때 유니텔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만났어요.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차체가 높다 보니 내릴 때도 동호 씨 신세를 진다.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을 한 경화 씨가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옛 동호회 회원들이 오랜만에 모이게 된 날. 어, 맛있겠다. 우리 말이 없는 줄 알았잖아. 뭘 미안해라. 경화 졸업 축하해. 나 미국 잘 갔다 올게. 나 미국 잘 갔다 올게. 잘 갔다. 사실 곧 유학을 떠나게 되는 동호 씨. 만나자 이별이라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가 송별회가 됐다. 선물 없이 지냈던 그때는 막 똑같았어요. 너와 나 그냥 모임이랑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쌈을 하나 싸는 동호 씨. 입에 있네. 경화 씨를 주려고 싼 것이었나 보다. 오나가나 공주 대접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공주병하고는 거리가 먼 경화 씨. 말 잘하고 잘 웃고 활달하고 이게 저당에서도 항상 활달하게 맨날 업고 다녔죠 저희가. 우리가 걸음걸이가 빠른데 늦어가지고 맨날 업고 다니고 그래 맨날 미안해하고 업고 다니는 거. 집까지 바래다 주러 온 친구들. 아니. 불편한 말해. 오빠 이제 11층까지 갈까? 아 11층이야? 목발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으니까 내려놓을 때도 조심을 해야 한다. 엄마. 여기야? 잡았어? 어디 들어와. 들어와. 밥 먹고 놀아봐. 늦었지만 집 앞까지 온 친구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저기
좋은 그림을. 졸업 작품. 집안 곳곳에 있는 경화 씨 작품들에 먼저 눈길이 간다. 아우,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 5천만 원. 감정가 됐습니다. 5천만 원. 저거 2천만 원. 됐네. 방에도 하나 있어 또. 경화 씨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들이다. 이천수 그린 거.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 엄마. 얇은 천에 그린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설기라는 이천수는 완전 최진태 선수를 모르다니. 축구를 좋아하는 경화 씨. 우리 오빠가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 때는 응원도 열심히 했었다. 기념 사진까지 찍었다. 마치 진짜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도 만난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화 씨와 함께 학교에 오는 엄마. 수업 중이라 밖에 나와 기다리는 중이다. 경화 씨는 목탄으로 스케치한 밑그림 위에 화선지를 붙이고 먹으로 칠해나가는 작업 중. 교수님께 그동안 그린 작품의 중간 점검을 받는 시간이다. 먹을 갈면서도 신경은 온통 교수님의 말씀에 쏠려 있는데. 잠깐 동작을 멈추는 사이 먹이 벼루에 붙어 꼼짝달싹을 안 한다. 대학원에 올라온 후 첫 평가를 받는 시간. 아무래도 긴장이 된다. 엄마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딴 세상이냐 여기는. 응?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교수님 눈에는 다 보이나 보다. 지금 이 건물을 타치를. 무슨 말씀이든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경화 씨. 면과 면, 응? 어? 면과 면의 차이가 확 나게. 응? 이렇게 그냥 쌓아 올리면은. 나중에 답답하고 그냥 허리멍텅 그러는 그 타치가 들어가야 돼. 평을 할 땐 엄격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교수님.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그래야 저건 그 너무 빈약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응? 계산해. 경화 씨는 두 작품 모두 좋은 평을 듣지 못한 셈이다. 그날 밤. 물까지 뿌려가며 그림 위에 먹칠을 하는 경화 씨. 오후 내내 말 한마디 안 하더니 기어이 먹칠까지 해버리는 딸을 엄마는 지켜보고만 있다. 칼 없어, 칼? 칼? 다 뜯는다고? 칼까지 찾는 경화 씨. 실패작이야? 아, 내가 이거 끝까지 완성하려고 했는데. 너 그런 감정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지. 딸의 마음인들 얼마나 상했으랴 싶어 하는 말이다. 학생 신분으로는 망친 그림도 함부로 찢어버리지 못한다. 깨끗하게 잘라낸 그림. 유화 같으면 덧칠을 할 수 있지만 동양화는 덧칠을 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대학원 올라와서 처음 그리는 100호짜리 그림이라 욕심을 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실망도 큰 것 같다. 내가 그림이 뭐 한 번에 되면 뭐 괜찮게 뭐하러 배워? 대학원 뭐하러 와? 네가 잘하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어느새 엄마가 옮겨다 놓은 깨끗한 새 화판. 하얀색 도와주면요. 뭔가 채우고 싶어요. 뭐 막 그리고 싶어요, 그림이. 아, 근데 저렇게 막 실패하는 거 보면은 할 마음이 안 생겨. 채색화 같은 건 더야. 집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해주면 그 같은 아침에 또 뜯어내. 또 하루 종일 하면 또 뜯어내. 아이고, 수도 없어. 그 과정을 함께 겪었기에 엄마도 창작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안다.
그리고 새하얀 화판이 기다리고 있는 한 경화 씨가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믿는다. 그날 밤, 밤이 꽤 늦었는데 엄마가 라면 끓일 물을 올린다. 스프 속에도 건조파가 들어있건만 파도 썰고 계란도 하나 깨넣는다. 그때까지 저녁을 안 먹었다는 아들에게 라면이라도 정성껏 끓여주려는 것. 경화 때 내가 시간을 다 뺏기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신경을 못 써요.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 항상 있어요. 아기 때는 그 사랑을 경화한테 다 뺏겨가지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 말썽 피우는 거 있죠. 미안해. 뭐하면 뭐가? 경화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 엄마 지금 이밤중에 들어왔잖아. 밥을 해놓고 나가지고. 어려서는 말썽도 부렸지만 일찌감치 철이 난 아들. 우리 아들 이해 잘하잖아. 힘드니까. 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을 쫓아다니느라 두 살 터울의 아들은 외가에 맡기기도 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엄마와 동생에게 서운했던 아들. 얼마 전 군대를 마치고 돌아온 후엔 동생 걱정을 부쩍 많이 하게 된 오빠다. 휴강인 날, 모처럼 여유 있게 책상 앞에 앉았다. 인터넷으로 전시회 검색을 하고 있는 경화 씨. 가족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전시회도 마음껏 못 가보고 인터넷으로 맛만 보는 형편이다. 치는 거. 근데 이번에 한번 서울 한번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서울 한번 그냥 지금 생각 중이에요. 혼자 지금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아 이제 혼자 가보릇 해야 되는데 어른이라 혼자 가보릇 해야 돼요. 근데 되게 걱정도 되고. 엄마나 아빠가 네. 말리지 않을까요? 며칠 후 TV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 곁에 나가 앉는 경화 씨.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아빠 나 내일 어디 가? 어디? 서울. 서울 왜 가? 응? 왜? 나 그냥 전시회도 그냥 출판사 갈게. 너 혼자? 응. 엄마랑 따라가? 그럼. 너 혼자 어떻게 가려고? 그치. 너 혼자 어떻게 가? 혼자서 서울을 가겠다는 경화 씨 말에 놀라시는 부모님. 혼자 못 보내야. 요새는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것 같아.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완강하다. 영현이 서울에 있어봐. 여기 또 언니. 그 언니가 마중나온다. 언니 전화하면.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마중나온다는 말에 엄마는 마음을 놓는 것 같다. 아버지의 허락만 기다리는 경화 씨. 엄마 떠나서도 살 수 있나 네가 한번 해봐 그럼. 갔다 와. 그 대신 수시로 전화해야 돼. 절대 안 돼. 평소엔 엄마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지만 이번만은 아닌 것 같다. 아, 나도 이제 살아야지. 네, 나중에 저기. 근데 이제 혼자 갈 줄 알아야지, 아빠. 혼자 가더라도 현재는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돌아다니려고 그래. 아니, 한번 가보는 거. 사서 고생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달리 엄마는 딸의 생각을 알아서. 이해한다. 알았지, 경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이거는 무기야 무기 목 바른 무기야. 이게 한 손을 들고서 이렇게 옷 입기나 하냐 제대로? 아 이걸로 치면 되지 누가 나 밀면? 됐다 우리야. 그럼 실전 공부하다가 통 넘어지는데. 일단 심각하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다. 난감한 경화 씨. 다 이렇게 모여. 맞아. 안 돼. 안 된다. 언제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울 수 없다는 것은 안다. 아빠, 나 24살.
된다니까. 그러나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 허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튿날 경화 씨가 평소보다 더욱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있다. 아빠가 허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 바쁘셔서 나가셨는데 그냥 가려고요. 이따 가서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해서 전화드리면 괜찮으실 거예요. 경화야, 준비 다 했어? 외투까지 챙겨 입은 경화 씨. 입었지. 일단 내줄게. 서울은 여기보다 추워서 좀 양을 입고 와야 돼. 시골집 같아? 시골집? 날씨조차 다른 서울은 너무나 먼 곳이다. 서울은 별거요? 맞아, 별거요? 별거요, 서울은? 똑같은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안녕하겠습니다. 대장정을 앞둔 사람답게 목소리도 씩씩하고 보무도 당당하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아무데나 앉으면 되나? 그렇지. 뭐 좌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하철도 기차처럼 좌석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나 보다. 버스 계단도 올라가기 힘든 몸이지만 그렇다고 서울 나들이를 포기할 경화 씨도 아니다. 일단 고속버스의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성공. 서울에 가서 만날 언니에게 전화부터 한다. 엄마, 그게 좀 시간이 좀 지연돼가지고. 고속버스도 혼자서는 처음 타보는 딸. 네. 딸이 만나기로 한 언니에게 인수인계차 통화를 한다. 아, 아니, 우리 경화 이제 1시 40분 차 출발이거든요. 우리 경화 좀 잘 좀 부탁해요. 언니 어느 동에 사시는 거죠? 출발할 시간이다. 전화할게요. 어, 전화해. 네. 불안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웃으면서 배웅을 하는 엄마다. 그런데 안전벨트 당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겨우 당긴 벨트를 채우는 것도 뜻대로 안 된다. 안전벨트를 채웠을 뿐인데 벌써 기진맥진이다. 아, 혼자 잘하는구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다 컸구나. 이제 시집도 가야죠. 아, 그러면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이번 여행의 목적이다. 2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다. 맨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경화 씨. 잡아드릴까?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버스를 내렸다. 지하철역까지 225m. 사실 부모님께는 마중을 나온다고 했던 언니를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으니 혼자 지하철을 타야 한다. 한참 만에 도착한 지하철 입구. 그런데 이번엔 계단이 기다리고 있다. 네. 내려갈 수 있으세요? 업어드릴까요? 네? 고맙지만 네? 일단 사양은 한다. 수에 업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 순서 기다리세요. 네.
낯선 아저씨의 등에 업히고 보니 새삼 엄마의 등이 그리워지는 경화 씨다. 낯설지만 따뜻한 등을 빌려준 아저씨 덕에 장애물 투성이 세상도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전철은 난생 처음 타보지만 남들이 하는 대로 표를 넣고 개찰구를 통과한 후 표를 다시 뽑는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진 적이 있는 경화 씨. 오래 걸리고 힘도 들지만 차라리 계단을 택한다. 타기도 전에 문이 닫힐까 봐 걱정했지만 무사히 전철에 올랐다. 얼른 자리를 양보하는 아저씨. 필요할 때마다 친절한 아저씨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아버지와 싸우다시피 하고 온 서울인데 막상 와보니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네, 저 서울 다시는 안 와요. 못 오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다양하게 있으니까 좋은 사람도 보이고 이야기하고 서 있고 이불 크로키 같은 거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새 전철에 적응이 된 것 같다.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까지 이용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전철표를 내지 않고 직원 전용 출입구로 나간다. 당당하게. 찾아가기로 했던 출판사 건물 앞에 도착한 경화 씨. 서울은 무서워요. 어디가나 걔는.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래도 웃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계단을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못 찍겠네. 산 넘어 산. 웃음밖에 안 나오나 보다. 못 찍는다. 큰일 났네. 못 찍겠네. 5점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출판사가 5층에 있단다. 하는 수 없이 제작진의 등에 업힌 경화 씨. 엄마 없는 소름을 톡톡히 치른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 너무 미안해요. 아이고, 참. 얼굴 이쁘고 네? 성격도 밝고 아주. 미인이세요. 처음 보는 경화 씨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장님. 신문에 난 경화 씨와 어머니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인데 동화책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맡기려는 것이다. 공간을 해서 줘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일을 하게 된 것은 좋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자신이 없는 경화 씨. 본인의 기법이지 이게 지금.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작품들이야. 되게 꼼꼼하게 그래.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아 거기다가 우리 경화 학생을 쓰면 참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왔는데 이제 우리 경화가 앞으로 잘 해주면은 더 좋지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엄마도 너무 기뻐하세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해야 되고 또 네. 어머니 은혜 갚아야지 또 그럼요. 어떤 어머니신데 아주 열심히 하고 네. 그 시간 엄마는 경화 씨 방 정리를 하고 있다. 뭐
몸을 구부리기가 힘들어 방정리도 못하는 딸. 바닥에 떨어진 건 줍지를 못하니까 떼비를 놔두는 게 내가 다 치워줘야지. 그런 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연습을 한다며 서울까지 간 것이다. 옷이 커서 다 줄인 거. 뒷단이 크다 크다고 뒷목을 5핀으로 줄여놨어. 에휴. 작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애들 건 안 입으려고. 꾸며줘야 되겠네. 목 찔릴까 무서워. 몸에 맞는 옷을 구하기도 힘들 만큼 가냘픈 몸으로 어떻게 혼자서 다닐지 새삼 걱정스러운 엄마다. 남이 도와주는데 좋으면서도 그 한쪽 마음이 그게 있어요. 이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냥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아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경화 씨. 언니! 뭐야? 우리 진짜 재능이 많이 기다렸어. 어떻게 왔어? 택시 타고 왔어? 은밀이니! 나 지금 언니 빨리 꺼져. 얼른 꺼져. 언니 꺼져. 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진짜? 지하철을. 지하철을 잘못 내려서 고생 꽤나 한 경화 씨. 영애 씨를 만나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 것 같다. 전화를 하지. 아유. 가자, 빨리 밥 먹으러. 우리 밥 먼저 먹어요, 우리. 뭐 먹을래? 그냥 맛있는 거 언니가. 맛있는 거. 두 사람은 엄마와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다. 전화를 못해가지고 부재중 동안만. 엄마가 계속 전화했어? 중간에 전화 좀 해주지. 전화를.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는가. 계단 내려가고 지하철 타고 거가고. 전화했으면 전화 온지도 몰랐어요. 지하철 타고 있을 동안에 좀 해줘. 늦었지만 엄마에게 전화부터 한다. 여보세요, 엄마. 나 아까 도착했어요. 아니 전화가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 그 지하철에 계단이 되게 많고. 무용담을 늘어놓는 경화 씨. 몇 시간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할 말이 태산이다. 좀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언니 만나서 식당에서 전화 받는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전화를 끊는다. 아침에 스프 끓여달라고 해서 먹어봐. 진짜요? 죽도 잘 끓여. 배가 꽤 고팠었는지 아주 맛있게 밥을 먹는 경화 씨. 왜 이렇게 밥을 잘 먹냐? 나도 오랜만에 운동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맛있겠냐. 진짜 오늘 운동 최고로 많이 했어요. 너 내일 병나서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동안 서울 왔던 거에서 지하철 타고 다닌 것만 해도 경화 씨에게는 마라톤이라도 한 것만큼 힘든 일이었다.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경화 씨, 얼굴에서 빛이 난다. 너 얼굴색이 까마득하면서 잘 어울려. 혼자서 서울 방문한 기념으로 귀걸이를 하나 선물하는 영애 씨. 날은 저물었고 구경할 건 많고 걸음은 느리고 마음이 바쁘다. 그런데 부지런히 걷던 경화 씨가 걸음을 멈춘다. 너무 더워요. 밖에 하나도 안 시원해. 엄마가 코트를 벗자 갑자기 걸음이 빨라진 것 같다. 아주 걷기가 가벼워요. 훨씬. 훨씬 가벼워요. 서울이 춥다는 엄마의 말에 멋지게 입고 온 옷이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발걸음도 가볍게 미술관을 찾아가는 길. 엄청 멋있겠다. 야, 문 닫았다, 야. 문 닫았어. 문을 닫은 미술관. 이렇게 인사 받는 거야. 아, 인사도 어떻게 왔는데. 차도 왔네? 우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경화 씨. 다음에 엄마하고 와 그냥. 오늘 귀걸이 산 걸로 그냥 만족하고.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데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다. 영애 씨 남편. 하루 종일 고생을 했더니 승용차에 타본 것이 까마득한 옛일 같다. 영애 씨 남편도 여행지에서 함께 만났었다. 진짜 반가워요. 그러게. 졸업도 하고. 새로운 소식도 전한다. 일자리도 생겼어요. 프리랜서야. 그 내릴 때 안 놓고. 난생 처음 지하철을 타본 경화 씨의 무용담이 재미있었는지 남편에게 얘기하는 영애 씨. 지하철 표를 탈 때는 놓고 내릴 때는 그냥 옆으로 나왔대. 아, 그 저기 영무원이 열어주니까 나왔대. 아니 자기 맘대로. 아무도 없는데? 어. 잡혔다 이제. 큰일 나요? 아니야. 몇 배 물어내야 돼. 영애 씨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 경화 씨.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도 온 아이처럼 들뜬 것 같다. 한편 대전의 경화 씨 집. 아버지는 거실에, 엄마는 부엌에. 썰렁하게 짝이 없다. 경화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고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아들은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한다. 동생 방부터 열어보는 규상 씨. 역시 경화 씨만 챙긴다. 경화 어디 있어 엄마? 경화 방에 갔잖아. 왜? 누구랑? 혼자. 혼자 왜 서울 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규상 씨다. 우리 보고 언니 서울 언니 만나고 오라고 온다고. 그걸 또 혼자 보냈어? 미쳤어. 어떻게 혼자 보내서. 아 그럼 혼자도 사는 방법도 배워야지. 내가 와가지고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같이 혼자 간다는데. 같이 갔다 오고. 아빠가 너랑 같이 서울 가라고 했는데 네 엄마가 무조건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아빠. 2대1이다. 그러나 경화 씨가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엄마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안 생겨, 걱정하지 마. 따뜻한 음식이 놓인 식탁도 썰렁한 분위기. 그리고 잘 도착하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하고 언니만 인사동 들려서 언니 만났대. 그게 아빠보다 나서. 얼마나 대견스러워. 왜 그렇게 못 믿어갖고 그렇게 뭐라 그랴. 다 보내면 다 한다고. 지하철 내려갈 때도 계단 있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표정은 여전히 시무룩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막내딸이 24이 되어 처음으로 혼자 서울 나들이를 했다는 것이 새삼 마음 아프기 때문일 것이다. 이튿날 경화 씨가 돌아왔다. 아이고. 무사히 돌아온 딸. 너무 더. 거의 한 곳 딸 갖고 왔어. 서울 얼마나 더운 줄 알아? 서울이 대전보다 추운 데인데 서울이 더. 더워서 어지간히 고생했나 보다. 했었네. 갔다 오니라고. 재밌었어? 계단 앞에서 번쩍 안아 올리는 엄마. 역시 엄마가 제일이다. 했었어. 경화 씨가 오자 아버지도 현관까지 마중을 나온다. 아버지 뜻을 어겼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다. 너 가지 말할 때 나왔어? 엄마 선물부터 내놓는 경화 씨.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어머 거 사왔어 내가. 보석합니다. 야 케이스가 너무 좋다. 선물까지 사온 걸 보면 혼자 다녀온 서울 나들이가 세계일주 못지않은 의미를 가졌나 보다. 부러운 듯 넘겨다보는 아버지에게 미안해지는 경화 씨. 보이는 거 있어. 세상 그 어디도 부모님이 계신 집보다 편한 곳은 없다는 것도 새삼 깨닫는다. 그날 밤 고단할 텐데 새 그림을 시작하는 경화 씨. 엄마가 찍어온 사진.
대둔산에 다녀온 이후 사진 속에서도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혼자 서울에 다녀오고 나니 방 안에 앉아서도 답답하지 않은 것 같다. 화폭에 산을 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튿날 아침 물리치료용 침대에 누워있는 경화 씨가 좀처 일어날 생각을 못한다. 여기 영아, 서울 갔다 와서 그래요. 괜찮아? 정말 기운이 어? 없나 보다. 어깨며 팔이며 안마를 해주는 아버지. 아빠한테 누가 삭신 쓰신다고 하냐. 아이 참.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을 보면 정말 아픈가 보다. 돌아가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게 아빠 가지 말라고 했잖아. 보도다 못하게. 경화 씨가 간이 아픈 몸으로 헤쳐나가야 할 세상은 너무 험난한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어깨가 목발을 오래 짓고 하니까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서울 안 갔으면 했는데. 그게 서울 가지 마. 혼자 가면은 목발 짓고 많이 걸어야지 않니? 이거 봐. 잠시 후 양말을 가지고 경화 씨 방으로 오는 아버지. 너는 그냥 컴퓨터를 봐야지. 몸을 구부리지 못하는 경화 씨의 양말은 꼭 누가 신겨줘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든 일을 아버지가 도맡은 것 같다. 아빠, 엄마 묻지마 관광 가가지고 어떻게 조용히 안 먹고 있을까? 식구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외출을 한 엄마. 그래서 아버지가 경화 씨를 학교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이다. 뭐 타고 갔어? 관광차? 묻지마 관광 아니야 그거? 산악회를 따라 월악산으로 가는 중이라는 엄마. 네. 네. 걱정 마요. 엄마 일찍 들어와요. 네. 엄마. 경화 씨 작품에 필요한 사진을 찍으려고 간 것이다. 묻지마 탔대요 엄마? 아버지가 기운은 더 셀 텐데도 17년 경력의 엄마에 비해 없는 폼이 더 어설프다. 수업은 없지만 작품을 하려고 온 길 후배 영진 씨도 나와 있다. 경화 자리 해줘.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가 아니면 학교는 처음 와보는 아버지. 오, 경화 뭐? 의식이 있었네. 경화 씨의 작품을 바라보는 아버지. 집에서는 어린아이 같기만 하던 딸이 갑자기 거인처럼 느껴진다. 그림에 이게 그래도 내려서 그리는데 내려도 끝이 잘 안 나. 아빠는 내려도. 키가 작은 경화 씨에게는 100호짜리 그림이 문제다. 내려도 이 위에 그려면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그 밑에 갇힌 거 있어. 건축 일을 했던 아버지가 발판의 높이를 가늠해 본다. 30cm. 어, 30cm 올라오면 되겠네. 디제. 아, 내리면 저까지. 아빠 만들어줄게. 아빠 만들어줘요. 어려운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엄마와 달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아버지. 아이고 무슨 떠다 저기. 씻어가지고.
안 돼요? 벼루가 무거워서. 사실 벼루가 좀 무거운가 힘쓰는 일은 몽땅 부탁한다. 나한테 무겁지. 그저 업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아버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딸이 미술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미안한 마음에 물통도 열심히 닦고 세면대까지 깨끗하게 닦는다. 새카맣게 묻어있으면 욕먹을까요? 물도 떠다 놓았고 딸도 화판 앞에 앉았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기다리세요. 아빠 저 저것 좀 주세요. 밑에 물까.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많이 켜. 실수까지 하느라 더 바쁘다. 마침내 한가로워진 아버지. 그러나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아 배고파. 아빠 밑에 라면도 파는. 시키면 갖다 줘? 라면 끓여달라고? 간식을 주문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잠시 후 간식 배달이 왔다. 은혜야, 토스트인데. 뭐 사왔어요? 토스트. 아, 이 그림. 경화 씨는 토스트가 별로 반갑지 않은가 보다. 이래저래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닫게 된 아버지. 엄마 대신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아침에 뭐 준비 뭐 준비하고 여기 계단 업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치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마 힘들었겠다. 엄마 잘해. 대답을 안 하는 경화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시즈 들어갔어 아빠. 아뭐 그래줘. 역시 대답을 안 한다.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라면 대신 토스트를 사와서 그런가 싶은데. 아빠 때문에 화난 게? 뭐 때문에 화가 나? 아, 나 삐지면 오래 가잖아. 얘기해봐. 아, 모든 거 있잖아. 속에다 이렇게 넣고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뭔가 단단히 기분이 상한 것 같다. 좋은 소리가 싫은 소리가 한두 번 들으면 아 맞아요 제가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돼갖고 특히나 요새는 더 그런 말 많이 들으면은 막 짜증이 나요 내 아빠. 아니 항상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죄인이다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잖아. 그건 부모가 있지 자식한테 있잖아.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말 못 하겠어. 어떻게 잘해야겠다는 거 아는데 계속 그런 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다시 돌린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딸의 심정을 알 것 같다. 대학원 입학하면서부터 이런 얘기에 예민해진 경화 씨다. 아, 저 딸내미 진짜 저 여자애 진짜 생각이 없구나 그러는 거야. 왜냐면은 엄마를 얼마나 더 이제 어? 엄마 이제 얼마나 이제 더 힘들게 하려고 대학원에 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너 대학원에 댕겨서 있잖아. 댕겨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있지. 네 앞날에 있지. 자 아빠 엄마가 평생 너랑 같이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어? 같이 못 살아주니까. 대학원 진학은 경화 씨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경화 씨.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화 다 풀렸어요? 제 탓도 있어요. 제가 속이 좀 밴댕이라.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하자 좀 편안해진 경화 씨. 동준아. 먼저 갈게. 잘 가세요. 어. 네. 알았어, 언니 잘 가. 아, 내가 내려갔어. 오빠 한 개만 보여주세요. 안 돼. 아니, 오빠 한 개만 보여주세요. 나 계단 많이 굴려봤는데.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경화 씨다. 그러나 업히고 보니 새삼 가족의 등만큼 따뜻하고 든든한 건 없는 것 같다. 며칠 후 엄마가 우편물을 한 통 들고 경화 씨 방으로 간다. 경화야 이거 왔어. 옆 저기 그 시립미술관에서.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보낸 우편물. 기다리던 우편물이다. 어떻게 하네? 공모전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뻐하는 경화 씨. 민아가 상 받는 게? 그럼 특선이 탄다고. 시립미술관 공모전에서 특선을 한 것이다. 8일 금요일부터 전시네? 그러면은 잘했어. 다음에는 대상 타, 대상. 특선도 잘했어.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처음 타는 거잖아, 그치? 이거 잘했으면 떡, 떡 하나 돌려. 내일 떡 사줄게. 특선 처음 타봐요. 대학 들어가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그동안은 딱 생기니까 너무 기뻐요. 오빠? 대학원에 입학해서 그린 첫 작품이 상을 받은 셈.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경화 씨 역시 기쁘기 짝이 없다. 아, 왜 못 가요? 아니, 아빠 가만히 생각해볼게, 그래요. 너무 왔어요. 딸이 기쁨 줘야 돼, 준다니까. 예, 제가 사드린 말. 공모전 개막식 날, 언제나처럼 엄마 등에 업혀 미술관을 찾았다. 경화 씨의 작품은 계룡산을 그린 수목 담채화. 특선, 제목 산, 성명 유경화. 엄마의 이름은 빠져있지만 엄마가 찍어다 준 사진을 보고 그린 것. 사진 찍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다. 지금 가고 좀 더 있다 단풍들을 갑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최선을 많이 해서 낸 작품이니까 지금 후회 안 해요. 특선도 되게 만족하고요. 대상 작품을 감상하는 모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는 것이야말로 좋은 공부다. 잠시 후 아버지와 오빠가 꽃다발까지 들고 왔다. 행복해하는 경화 씨. 작품을 들여다보던 오빠 규상 씨가 의문을 제기한다. 오빠는 이 그림 속에 절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저런 산에 왜 저런 악사를. 아니 저 꼭대기. 엄마와 오빠의 말씨름이 재미있는 분이요. 말이 되냐, 이게 산이냐? 아니 이건 너무 높은 산이요. 높은 산에 어떻게. 아니 절이 있어. 높은 데 있지, 그럼 낮은 데 있어, 엄마는. 고래기 나오는 산이다. 말씨름이 너무 진지해졌다. 이 나무 시인데 정말 막 힘들었을 것 같아. 나무가 안 그러잖아. 아버지 역시 작품성보다는 딸의 노고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 당신 딸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다 그래요, 저 봐봐. 다 그래. 다 그래요, 오빠. 그럼. 도장도 찍네. 내가 봤어요, 이렇게. 내가 판 거. 어? 약간 유경화인, 유경화인. 유경화라는 이름 석자를 내걸고 인정받는 딸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경화 씨를 위해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니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다 된 엄마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풍경은 처음일 것이다. 엄마와 경화 씨의 공동 작품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찍으면 안 되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며칠 전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낸 그림의 밑그림. 화판의 옆면에 풀칠을 한다. 화선지를 새로 붙이려는 것. 더 가야지 가운데로. 종이 붙이는 일은 엄마 차지. 그림의 호수가 커질수록 쉽지 않지만 표고사를 해도 될 만큼 능숙한 엄마다. 내가 기술자 다 됐다니까. 그래? 이제 경화 씨가 이 화폭을 다시 채울 일만 남았다. 이거 먹으려고 이거 만들어? 빗자루로 붓을 만들란다. 그냥 응? 나의 예술 활동이 알았어. 필요한. 응? 알았어. 결과만 볼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습을 하려고 그러나봐. 왜냐면 이게 숱이. 결국 빗자루를 풀어헤쳐 작게 나눈 후 다시 끈으로 묶는다. 경화 씨가 원한다면 별이라도 따올 엄마다. 빗자루 장사해도 내가. 엄마 무슨 공장에 취직했었어? 경화 씨가 놀랄만도 한 엄마의 솜씨. 빗자루 붓 다섯 자루가 뚝딱 완성됐다. 몽당 빗자루. 수가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이 면에 이렇게 이용해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엄마는 반짝이 예쁘게 만들려고 그랬지. 딱 경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엄마는 맛있다. 경화 씨에게만큼은 전지전능한 엄마. 그중에 제일은 한 없는 사랑인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야 이게. 며칠 후 아버지와 규상 씨가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톱질을 하고 있다. 예? 뭘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지. 뭐 계단지 하나 만들라고. 이게 뭐냐? 예. 이게 잘못 잘렸다 이거. 미쳐 내가. 경화 씨가 쓸 발판을 만드는데 합판을 잘못 자른 것 같다. 큰일 났네. 똑같은 크기로 이거? 잘라야 하는데 다르게 잘랐다. 아까 이거 70cm로 했는데 65cm로 잘랐어. 최소한 70cm는 돼야 하니 나머지 5cm를 이어붙이게 생긴 것이다. 아버지 잘못 만들면 엄마한테 혼나요. 안 그래도 아내가 뭐라 할 게 제일 걱정이다. 한때 건축업을 했던 아버지. 혼자서 집도 지었던 솜씨인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목공에는 소질이 없는 규상 씨는 지켜보고만 있다. 결국 합판을 덧대고 각목을 받쳐서 수습을 했다. 이게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이 목발하고. 그래서 아빠는 여기를 넓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하랴. 잘했어. 말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장이지. 이게 삐딱하네. 경화 씨 일에 관한 한 엄마가 전문가이니 전문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완성된 발판 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까지 덧댄다. 칠도 하고 손잡이까지 박으니 마침내 서랍식 2층 발판이 완성됐다. 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과연 두 여인이 뭐라고 할지 걱정인데. 아이고. 와 지금 최고인데? 올라가 봐. 일단 경화 씨 눈에는 들었다. 아니, 네가 땡이 빼딱했다 할게. 어, 안 미끄럽네? 올라가 봐. 와, 아빠. 올라가 봐. 올라가서 뭐 해봐, 그림 그리게. 아빠, 그래, 찍었어?
충분해. 높이는 괜찮아? 어, 바로 이거였어. 내가 생각하는 게. 기능 면에서도 만족하는 것 같다. 똑같아, 거의. 갑자기 아버지만큼 이제. 키가 커진 경화 씨가 기뻐하니 아버지도 기쁘다. 야, 목발을 짚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도 좁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 빼다가 이렇게 넣는 게. 보면 볼수록 멋진 발판.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냥 보면은 저 예술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니? 어? 맞아.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니네 뭐 미대 가면 이렇게 뭐 석고상 같은 거나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 않냐? 누구야?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끝내줘. 만들었어요. 작품이야, 작품. 시장을 보러 갔던 엄마. 오래 걸렸어, 만드는데. 이런 거랑 만드는 거랑은 완전 틀려. 근데? 어디? 짠! 뭐 시커멓게 칠해놨어? 고무야, 안 미끄러지라고. 고무야? 엄마. 이거 어디서 사왔어? 빼봐. 아빠. 이것도 확실히 대장다운 말투다. 아빠가 다 같이 만든. 경화 씨가 써도 문제가 없을지 직접 시험을 해본다. 올라와봐. 아, 갖다 없어. 이거 부서지면. 엄마 마음에도 든 것 같다. 올라가서 부서지면은. 부서지면 알아. 완전 아빠. 수고했어. 둘이 수고했네. 아내와 딸 모두가 좋아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아버지. 경화 씨에게 특별 서비스를 받는다. 강의가 없는 날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경화 씨. 그런데 시계를 보며 급히 밥을 먹는다. 약속이라도 있는지 연신 시계를 보는데. 내가 배는 금방 안 부르는데 이게 뇌에서 반응이 와야 배가 부르대요. 근데 그 반응이 올 때가 10분에서 15분 사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많은 밥을 빨리 먹어야지 잘 찐대요. 15분 안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자꾸 시계를 봤던 건 그만큼 살을 찌우고 싶은 것이다. 힘 세지라. 그리고 여름에 반팔 예쁘게 입으려고. 결국 제 시간에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데 성공했다. 아, 향기 쫓나려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운전을 하려면 팔다리에 힘부터 길러야 하는데 빈 밥그릇이 경화 씨의 소원을 들어줄지. 그날 오후. 엄마, 오늘 뭐해? 이거 청소 좀 깨끗하게 좀 치워. 오늘 뭐해? 오늘 뭐해, 엄마? 응? 오늘 아무것도 안 돼. 학교 안 가니까 오늘 쉬지 뭐해. 어느새 외출할 준비를 다 하고 안방으로 온 경화 씨. 엄마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려고. 왜? 너 할 말 있어? 응? 뭐? 저쪽 좀 갔다 오자. 어디? 운전면허 또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관한 한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엄마였지만 반대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엄마도?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나 없나 그것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경화 씨. 예, 네, 테스트 받아봐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 예. 뭐 뭐래? 시험장을 일단 와서 네? 저기 할 수 있나 없나 신체 검사를 해야 된대. 에? 그래서 거기로 가야지. 신체 검사? 아니, 그냥 옷 벗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네 신체 상황이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일단 거기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된대. 사실 엄마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딸은 붙기를 바라는데. 자동차 면허 그거 못 딴다 그러면 나 지금 헬리콥터 면허 딸 거야. 엄마 헬리콥터 타고 다닐 거야. 그래,
갈게요. 나 비행기라도 타고 다닐 것 같고. 너는 꼭 따야 돼. 아이, 못하면 몸이 불편할수록 타고. 운전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화 씨다. 남자친구를 기사로 타면 되지 뭐. 그거는 엄마 일순간이 한순간이야. 엄마 콩깍지 먹으면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다 개인사 생활이 있는데 안 돼 안 돼. 운전면허 시험장. 경화 씨처럼 몸이 불편한 이들이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하는 사무실을 찾아간다. 다리가 어떻게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기 때부터 아기 때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이제 허리가 안 펴지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 누르는 건 해요. 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핸들이 옛날 지금 다 파워 핸들이기 때문에 핸들 그렇게 힘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이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 일어난다. 자기 몸을 자기가 팍팍 가누면 되는데 못 가누니까. 아 그러세요? 아니 가눌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맞추면 되잖아요. 운전자가 과연 운전에 필요한 팔다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모형 자동차. 그런데 브레이크가 너무 빡빡하다. 스틱이 하지 마. 어떡해. 흔들리면 아 그니까. 근데 오늘 내가 힘 다 낼 거야. 오늘만 다 내면 안 돼. 학원도 가봐야 돼. 핸들 돌려. 아, 땀 날라 그래. 사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딸에게 목발 대신 날개라도 달아주고 싶은 엄마다. 영미 핸들을 잠깐만요. 영미 날개 빨간 블루? 네, 빨간 블루. 따라서. 이게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5초 내에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리시는 거고요. 두 바퀴요? 네. 5초 내에 돌리셔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10초가 지나면 이렇게 합격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무합격이 운전 못해요. 핸들 돌릴 수 있는 힘이 안 막상 테스트를 받게 되자 엄마 역시 긴장이 된다. 준비되셨죠? 예, 돌리세요. 그래도 침착하게 핸들을 돌리는 경화 씨. 10초간 지탱하는 게 문제다. 계세요. 10초가 지나자 핸들이 스르르 풀린다. 합격입니다. 합격했어, 나. 괜찮아요? 엄마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테스트를 할 차례. 쭉 밟으셔야 되고, 예. 핸들을 꽉 잡고 뒤로 몸을 막 제껴. 브레이크가 예민해서 살짝 뛰는 느낌만 나도 바로 브레이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밟았을 때 있어야 돼. 끝까지 꼭 밟고 계셔야 돼요. 알았지? 양 이랑 물 꼭 밟고 있어. 준비되셨죠? 예. 밟으세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브레이크를 밟는다. 7초, 8초, 1초가 이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다. 합격했어. 아이고. 아까 눈금이 기진맥진했지만 기쁘기만 한 경화 씨. 잘했어. 언제 반대했느냐는 듯 엄마도 기쁘다. 이 정도면 돼요? 운전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다. 아, 근데 아까 진짜 너무 땀이 삐질삐질났어요. 이제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만 따면 된다. 아직은 엄마 등에 업히는 경화씨지만 운전 면허를 따게 되면 제일 먼저 엄마를 모시고 다닐 꿈에 부푼 경화씨다. 지리산 산행에 나선 부부. 저만큼 앞에는 오빠가 경화 씨를 목에 태운 채 가고 있다. 힘들어 죽어, 힘들어 죽어. 그건 늦지 마. 뭐? 이날만큼은 지리산에서 제일 키가 큰 경화 씨. 엄마와 아버지와 오빠가 번갈아 업으며 지리산을 오른다. 짐은 나누어질수록 가볍고
사랑은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말처럼 네 식구가 함께하니 경화 씨도 더 이상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24년 동안 엄마 등에 업혀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던 경화 씨가 지리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게 아마 그러면 후려 정상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네 식구. 뭐 하는 거예요? 두 개만 갖고 이거. 아니 경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먹물을 또 놓고 왔잖아. 뭘로 그리려고? 자연으로. 예, 자연 이제 풀을 물감을 만드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이거 아빠께 훨씬 나아.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 자연 풀을 뜯어 쪄서 이게 즙을 내래요. 이거로 색칠한다고. 근데 그러고 되냐니까 된디야. 이런 수업도 있대. 참 먹물 중요한 걸 빼놓고 왔어. 그런 수업이 아니라 얘기만 들었는데 한번 해볼라. 이게 농담이. 엄마는 먹물 대신 쓸 풀을 찍고 경화 씨는 스케치를 시작한다. 아무래도 이게 누리끼리 한색이 나올 것 같아. 좋아요. 그러면 조화가 딱 맞아. 파란색에다가 녹색에다가 이제 누리끼리 한색이면. 엄마 박수 됐어 박수. 아버지도 거든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족 아닌가. 아버지가 찌은 꽃잎을 꼭 짜는 엄마. 소꿉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옆으로 번지네. 야, 하나는. 오! 오! 저거 포도 색깔 나온다. 네 가지 빛깔의 천연 물감이 마련됐다. 다 묻히고 번지는 효과죠. 지리산의 가을을 지리산이 선물한 물감으로 칠한다. 자신도 모르게 숨죽여 경화 씨의 그림을 보고 있는 가족들. 예술이지. 와, 오늘 저 예술을 다. 그래서 먹물을 안 가져와. 그건 왜 안 그랬어? 물감이 서로를 물들이듯 네 식구의 마음도 어느새 하나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리산의 풍경까지도. 시간 속에 자연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셋이 합작해서 만드는 거다. 자연 물감을. 혼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싶은 경화 씨.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라면 벌써 성공한 경화 씨. 산에 오지 않고도 언제나 산을 그리웠던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경화 씨. 그건 아마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